짠! 교차로 뮤비 시작을 열게 되었습니다. 많이 달리더라고요, 뮤직비디오에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몸도 풀고 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콘티는 아륙대던데요, 저 혼자? 과연 몇 번을 달릴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자꾸 울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들까요? 니나 자꾸 웃음이 나와요. 키워드가 약간 갈등 막 이런 것들 좀 있어가지고 막 뛰고 좀 다투고 이런 장면들 좀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저 비스라고 저 귀가도 잘 안 넘어가요. 귀가 가장 작은 제가 어쩌다가 귀 촬영을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귀가 아주 조망만하다는 귀가 아주 열심히 들어달라고 노력을 한 게 보인다. 안녕하세요. 저 이쪽으로 서 있어야 되겠는데요. 저 여기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지하철역까지 쉽니다. 아니 사람이 안 눌러졌어. 이게 딱 멈췄는데 안에 사람이 젊은 웃고 있었어요. 전 늘 항상 뮤직비디오 상에서 늘 편한 시간이라고 해요. 저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서 잘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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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찐따 당했어. 잘했네? 야 우리 연기하자. 잘했어. 이 촬영을 위해서 인천 1호선을 그 전철 한 대를 통째로 빌렸어요. 지금 제 거예요? 수씨는 유주 언니와 한바탕 다투는 장면인데 하나도 화가 안 나. 왜요? 나 감정이 문제잖아. 나 지금 하나도 화가 안 나 지금. 너무 좋아 기분이. 연습회 이게 언제야? 이래라 돼. 야 조금 가. 오케이. 너무 행복한데? 이거 설탕유리 거예요? 저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와, 플랜. 나 뭔가 나쁜 짓 한 것 같아. 난 오늘 쌈박질 하다 집에 가잖아. 여러분, 내일은 좀 더 우순한 제가 되어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평상시에도 집에서 이런 그래서 소원 언니가 신비 사줬던 잠옷 사실 그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 저는 평소에 이런 잠옷을 입고 살았어요. 약간 미안할 지경이에요. 다음에는 은비들이 싸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둘이 굉장히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오! 진짜 이거 진짜 집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여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카메라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내가 잊어버릴게. 그러면 너가 예쁜 소리 할게요. 이번에 걸레 모양 완벽했어. 괜찮네. 야, 이때 웃었어? 다행이다. 아니, 이게 전문에 웃고 있었어. 근데 칼로 베는 거야. 근데 이거 문제 없죠. 신비 완벽한다. 저는 신비를 달래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비가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신비가 내가 빨리 해줄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밤에 보아요. 자, 다들 안녕. 차차영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이라서. 오늘 약간 저의 날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찍거든요. 언제는 모르겠는데 좀 있어 보이네. 뭔가 하는 애 같은 느낌? 진짜래요. 당연히 완전 공주하는 게 진짜. 와, 이게 로봇 카메라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3, 2, 1 예사롭지 않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로봇이었군요. 저는 긴 머리가 됐습니다. 이번 뮤비에서는 저의 다양한 머리카락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사진이 제일 많이 찍고 머리 붙일까봐 흑발도 오랜만이라고 까만 긴 머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머리를 다 떼고 제 원래 머리로 세팅을 합니다. 이게 아마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 지금 안에 와이어 조끼 입어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정말 수월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핑크티 때보다 뭔가 더 와이어를 많이 꽂아서 그런지 더 편안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애들 많이 써서 오늘 나가 있는 거. 디테일 대박. 누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땄나? 와, 디테일 대박. 빨래파. 와, 빨래파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욕조에 전신을 담습니다. 되게 좀 무서워요. 이거 해요. 목걸이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슬퍼했어요. 아이고. 그새 옷도 갈아입고 모자도 쓰고 장갑도 꼈어요. 노을질 때 불꽃놀이 하는 걸 찍으신다고 했는데 마침 노을이가 이제 피어오르고 있어. 언니 잘했다. 언니 아주 역동적이었어. 아 진짜? 되게 좋았어. 아, 나 방금 동것도 되게 깔끔했지. 아 이거 건졌어.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무더풀도 피워야 되고 무더풀 피우면 따뜻하겠죠? 조금만 더 기록하고 싶어요. 3시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장 체험수바로 갈 거거든요. 아쿠아리움으로. 일단 뭐야? 아쿠아리움에서 봐요. 저 유주 언니랑 화해하다가 대차게 거들당하러 갑니다. 유주 언니 너무해. 왜 유주 언니는 날 거절했을까? 괜찮아 언니야, 내가 유주 때려줄게. 제가 아마 유주 언니가 말하는데 내가 공문 닫고 가버려가지고.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거야. 혼나야 돼 진짜. 쏙 봐, 나 진짜 촬영하니까 되게 재밌다. 멸치다, 멸치.
멸치 아니고 밥풀이 수족과 물을 국물 맛을 끝내줄 거예요. 아빠 여기 아빠 사냐 진짜. 오늘이 12시 지나서 1월 16일 저희 딱 데뷔 날이거든요. 근데 저희 팬 여러분들은 저희 컴백 기사가 떠가지고 지금 애들 뭐 할까라는 그런 고민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뮤비를 마지막 날 뮤비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는 주고 짜장짜장하시긴 하지만 오늘이랑 달랐다는 게 정말 매우 기특하고 아주 멋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무튼 뮤비 촬영 끝났습니다. 3일간의 대장정 끝! 대장정의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 미안한데요. 지금 이 시간까지 열심히 찍었으니까 우리 버디들 기대 많이 해줘야 돼요. 진짜 화이팅! 화이팅! 우리는 수고해! 차로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을 맡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차로 뮤직비디오 다들 고생이 더 찍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